2021년 1월 27일 날 두어진 2차 구단과 김지석 구단과 2차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제2회 소팔 코사노 최고기사 결정전 대국인데요. 자, 1회 대회 때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죠. 이 대회는 지금 한국에서 주최하는 유일한 도전기 제도이고요. 자, 9명이 풀리그를 펼쳐서 1위가 신진서 구단에게 도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 2차 구단은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처음으로 예, 본선 리그에 직행을 했습니다. 자, 두 기사의 첫 판인데요. 자, 각자 제한 시간 2시간, 1분 출기 3회가 주어지는 비교적 예, 긴 장고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기사의 14번째 대국이고요. 지금까지는 김지석 구단이 7승 6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럼 김지석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된 바둑 정말 재밌습니다. 예, 첫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글쎄요, 이창호 구단을 의식한 포석인지 최근에 인공지능이 두는 포석을 거의 두질 않고요. 이렇게 3-3 뛰어 들어가는 거 이런 형태를 거의 두질 않았죠. 김지석 구단이 안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마도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예, 인공지능 포석을 쓰지 않고 예,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 포석을 두어 갔죠. 자, 이 포석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 많이 나왔던 포석입니다. 자, 부처간수.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벌리질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쪽에 눈목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아, 나를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예, 상대를 좀 눌러놓는 형태를 많이 두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걸 밀고서 교환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교환은 혹시라도 흙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받는 형태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백이 미는 형태보다는 그냥 둬놓고 나중에 뭐 이쪽으로 붙여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쪽을 한다거나 또는 나를자로 둔다거나 뭐 좀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는 예, 그냥 벌리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걸쳐갔고요. 예, 3-3을 한 번도 파지 않은 요즘 바둑치고는 굉장히 이채로운 그런 포석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즐겨두는 수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벌려두었으면은 이거 완전히 이창호 포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김지석 구단이 이렇게는 두지 않고 여기서 바로 붙여가는 형태를 둡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기사가 모두 이제 인공지능 수법을 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둑은 굉장히 팽팽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팽팽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창호 구단은 그냥 갈라쳐 갔는데 이 수로는 여길 먼저 가는 수도 있었어요. 바다만 주면은 여기까지 와서 여기와 여기를 맞보기로 하기 때문에 예, 흙이 이쪽으로 오면 일로 다가와서 조금 백이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고 뭐 늘어둔다거나 해서 밀면 그때 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형태, 또는 여기를 하나 끊어 놓고서 이렇게 한 칸 뛰는 형태,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여길 나가면 뭐 단수치고 뭐 이렇게 늘어서 두는 형태도 있고. 자, 그렇다 보니 이창호 구단은 그냥 간명하게 그냥 뛰어두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두어 가니까 이제는 흙이 일로 다가오는 게 당연해졌죠. 그리고 하나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어나가고 그냥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원래 이렇게 인공지능의 포석을 전혀 안 두는 기사이고요. 김지석 구단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이창호 구단을 맞이해서 조금 색다르게 포석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주 팽팽한 그런 바둑인데요.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여기를 어깨짚어 가는데 이 수가 사실은 약간 무리수였습니다. 예, 과수였다고 봐야죠.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 칸 뛰든 또는 여기를 한 칸 뛰고 백이 이쪽으로 오면 그냥 두 칸 정도 띄어두고 뭐 백이 역을 늘어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한번 도발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뭔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두더라도 좀 득이라는 거였는데, 야,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렇게 밭전자를 째고 반발한 수가 좋았습니다. 중앙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자로 뒀는데 이걸 밀어가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었는데요. 이 수로도 사실은 김지석 구단은 뭔가 이쪽으로 두어서 이 좌변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더 좋았는데 실전에는 이쪽을 한 칸을 띄었어요. 근데 약간 방향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강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호구쳐서 끊어간 수가 굉장히 좋았고, 받으면 끊어가서 이게 바로 끊깁니다. 단수치면 나가서 여기가 아무 수도 안 되죠. 이렇게 이어서 예, 이걸 노골적으로 끊어가니까 흙이 여기서 곤란해졌죠. 자, 그래서 바로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치받은 수가 좋은 수예요. 치받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두자니 요 저침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결국은 여길 받았는데 중앙이 끊기고 말았죠. 예, 여기를 두더라도 이쪽을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거는 이쪽 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흑이 싸움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쌍립을 섰는데 이렇게 선수로 끊어놓고 여전히 흑이 못 살아있죠. 그래서 지키고 백이 지키는 형태가 와서는 백이 너무 잘 됐죠. 네, 초반에 이창호 9단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텁게 처리가 되니까 이 날일자는 어쩔 수가 없죠. 이 형태는 다른 데를 두자니 이 막는 게 항상 선수기 때문에 요 날일자를 당하게 되면 이 내전 쪽이 심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김지석 9단은 어쩔 수 없이 두었는데 백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수로는 그냥 여기 하나 막아놓고 네, 그리고 날일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흑이 만약에 지키면 뭐 여기 밀거나 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냥 무난하게 백이 좋은 바둑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창호 9단하고 좀더더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창호 9단이 여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싸워갑니다. 자, 이 뛰어드는 거 자체로는 좋은데 이 흑이 이 급소 자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예, 백이 받아주자니 이걸 선수로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받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이 두 번을 밀어놓고 여기를 선수로 이제 처리하고 이걸 막는 수습책을 나옵니다. 이 급소자리 한 방은 좀 아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창호 9단에 또한 번의 강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이창호 9단하고는 기풍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거의 독수죠. 예, 흑을 거의 잡으러 가는 그런 수를 둡니다. 예, 자체로 이 수가 아주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예, 급소의 자리고요. 만약에 백이 흑이 차단을 하면 이쪽을 차단하면 이제 실전에도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실전 여기 두고 붙여서 막아서 차단을 했죠. 그리고 한칸 띄어서 크게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백이 나쁘진 않았지만은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두면서도 백이 유리하게 갈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알려준 수인데요.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붙여가는 것을 이 장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아,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죠. 근데 두어지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요. 늘면은 이쪽을 젖혀서 이건 흙이 너무 괴롭죠. 한 집도 없는 형태고, 예, 완전 이건 거의 살기도 힘든 형태입니다. 자, 그렇 그러니까 흙이 중앙으로 늦지를 못하고요. 밑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을 막아서 흙은 여길 둬서 살아야 되지만 뭐 여기를 막아놓거나 또는 이런 데 밀어서 정리를 해가면 흙이 연결은 했지만 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막혀서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어지고 나면은 어렵지 않은 수인데,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이 수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9단도 여기를 두진 못하고 공격을 해요. 자, 이 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붙여가는 김지석 9단이 먼저 두어 가는데, 여기서 이창호 9단이 이렇게 는수가 조금 느슨했어요. 찬스를 놓친 수입니다. 이걸로는 젖혀서 여길 늘어버렸으면 사실 김지석 9단이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여길 단수 치더라도 쭉 나가게 되면 사실 흑이 몇 발짝 못 나가는 형태고요. 자, 그렇다고 이곳을 막아서 싸움을 하더라도 이걸 젖히고 그냥 이어버리게 되면 이 백이 기존에 뒀던 수가 딱 급소 자리에 와 있죠. 흑이 어떻게 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창호 9단이 아쉽게 기회를 놓쳐요. 예, 한번 흑에게 기회를 주죠. 이렇게 늘어서 오니까 흑도 이제 여기를 막아놓고 이쪽 활용을 한 다음에 딱 치받으니까 수습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끊어가더라도 항상 여기 끼워가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서 한 점을 잡고 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제는 흑도 좀 한시름 났죠? 자, 백도 이제 한 칸으로 지켜가니까 하나 끼워놓고 젖히는 정확하죠? 수순이 끼워놓고 젖히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패 형태를 만들어서는 흑도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창호 9단이 여기를 이었는데요. 이수도 약간은 느슨했습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밀어서, 잊지 말고 여기를 밀어서 계속 두었으면 흑이 좀더 괴로웠습니다. 이 패는 계속 패를 하면 됩니다. 패를 하면서 패감을 쓰면 되고, 여기는 늘게 되면 또 급소 자리를 맡게 되고요. 흑은 결국 이 패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곳에 패감 쓰면서 굳이 이 패를 이기지 않더라도 백이 적당한 곳에 두 번만 연타를 해도 바둑은 충분한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창호 9단이 여기를 이었는데 이건 조금 느슨했어요. 이어서 이걸 따내게 되니까 흑도 이제 중앙 쪽에 좀 여유가 생겼죠. 자, 패감을 하나 쓰고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교환을, 이렇게 교환하고 밀어넣는 교환을 했는데, 이거는 김지석 구단이 좀 아쉬웠고요. 여기서는 뭔가 여기까지 급소자를 가서 좀더 압박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데 치받아서 끊는 것 같은 걸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밑에 흙은 버리더라도 좀더 가볍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호구를 치는 바람에 백이 미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여전히 지금 백이 편한 바둑이고요. 예, 이렇게 하나 두어 가니까 이것도 차단하기가 어렵죠. 이건 차단하면 밀고 들어가서 바로 수가 납니다. 막는 거는 이렇게 해서 축으로 수가 되고, 예, 이 짠이 여기까지 늘어버리면 요 끊는 것과 사는 게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건 흙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뒤로 받았는데 계속 패를 따내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흙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이제 자체 패감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또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씩 지금 백이 물러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이 패를 그냥 해소를 해버렸는데 이수보다는 이쪽을 하나 지키고 계속해서 이 패는 두어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횟감을 쓰어 가면서 뭐안 받게 되면 그냥 다른 데두 번만 연타를 해도 바둑은 지금 충분히 백이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굳이 이렇게 막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데두 번만 둘수 있었으면 되는 건데 너무 빨리 해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흙도 중앙을 먼저 여기까지 잡고 나갈 수 있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한 시름 놓게 됐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바둑은 점점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 젖혀가니까 이수는 이제 중앙으로 두게 되면 여길 젖히는 순간 그냥 흙이 안에서 살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리고 나를 짜가니까 이곳은 백이 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을 했지만 흙이 수습이 잘 됐죠. 밀어가니까 여기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끊는 수가 있어서 단수가 되는 수가 있어서 끊어지죠. 일로 쳐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 이 밑에 백이 다못 살아 있어요. 연결이 안 되면 잡힙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순을 했는데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손을 뺀 것이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받아주게 되면 이젠 끊는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먼저 공격을 가능하죠. 이제는 장문 형태로 아무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안 받은 선택이 좋았고요. 자, 이렇게 선수 교환으로 흙이 중앙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 3-3까지 뛰어드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비로소 김지석 구단이 판을 팽팽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초반에 여기서 약간의 무리한 행마를 해서 시종일관 고전을 하다가 드디어 지금 바둑이 이제 5대5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바둑이 연속인데요. 이제 지금 이창호 구단은 최대한 반발을 했죠. 이런 자리는 이제 뒤로 받는 거는 너무 많이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차단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굉장히 두텁게 한 점을 이어갔는데 이수보다는 중앙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의 포인트는 이그 좌변에 있는 흙돌들에 대한 공격인데 당연히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백돌이 있는 게 좋았어요. 이창호 구단은 그냥 두텁게 처리를 한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죠. 여기를 교환을 해두고 늘어가니까 이제 이쪽 돌에 대한 공격도 잘 되지 않는 형태고요. 자, 이제 집만 보아서는 확정가는 지금 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이 뭔가 공격을 해야 돼요. 이창호 구단도 붙여가면서 이 흙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나오죠. 자, 일단 부분적으로 좋은 수입니다. 자, 흙도 나갔는데 계속 밀어가니까 이걸 계속해서 뭔가 싸우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를 당장 끊어버리게 되면 요렇게 두 점을 잡고 난 다음에 요두 점이 죽지를 않아요. 나가는 수가 있어서 잘안 잡히죠. 그렇다고 일로 밀어도 빈상각으로 나가게 되면 이 백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흙도 여기서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해두고 끊어두는 교환이 기가 막혔죠. 여러분, 이게 수순이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쪽으로 받아서 아무 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이 느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바로 일로 치고 요렇게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죠. 자,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끊는 수를 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이득을 본 후에 밑을 잇습니다. 정확한 수순이죠. 자, 막고, 끊고, 붙이고. 지금은 바둑이 아주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물러나면은 지는 그런 바둑이에요. 그래서 두 기사가 모두 전혀 물러남 없이 타이트하게 지금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금 세 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끼워서 계속해서 김지석 구단도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1로 두면은 단수 쳐서 예, 두 점을 잡으면 만족이고요. 지금 여길 쳤을 때 1로 치더라도 이렇게 두고 있게 되면 이건 양쪽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창호 구단도 아, 있지. 이미 한참 전부터 초읽기예요. 이창호 구단은 94수째부터 초읽기에 몰렸고요. 김지석 구단도 이때쯤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이쪽 시간 전자책을 하죠. 이 수는 안 받게 되면은 여길 치중 가서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건 갈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그냥 평범하게 여길 막았으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쪽을 이어서 버텨가는데 이 수의 의미는 어떻게든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돌이 오게 되면 다음에 이걸 나갔을 때 이 백을 다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돌이 없으면 백이 살 수가 있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로 이어간 건데 여기서 약간의 수익기 차오가 있었어요. 백이 이쪽을 두어가고 이렇게 다 교환을 해버리니까 자 집으로 흙이 꽤 손해를 봤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음에 손을 빼니까 여기가 어차피 막는 수가 선수가 돼서 예, 흙이 백이 손을 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이 김지석 구단이 버틴 수가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 백이 살아있죠. 여길 이어야 되니까 예, 사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딱 이어가 여길 밀어놓고 이어가니까 생각보다 이 진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보기에는 흙이 아 백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버티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는 이제 끊어놓고 넣으니까 이쪽을 나가서 이쪽은 다 교환을 해뒀죠. 흙도 이제 아낄 이유는 없고요. 자 수가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계속 시간 전자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네 점을 잡는 수가 일단 없습니다. 단수치고 나가면 축이 되죠. 예, 이건 흙이 성립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었는데 역시 백이 늘어만 주면은 네 점이 죽으니까 이거는 끝나죠. 근데 백이 막상 젖혀가니까 양쪽을 다 지금 백이 수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실전에 이제 잊고서 이걸 늘어놓고 지켰는데 자 지금 수가 안 보여요. 계속 시간 전자책입니다. 자 일단 여기 끊는 거는 이거는 단수 쳐서 안 되죠. 일쪽으로 안 되고 중앙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막상 단수 치고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보기와는 달리 백이 잘 포위가 안 됩니다. 자 붙여놓고 다 시간 전자책이에요. 김지석 구단이 그만큼 지금 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만약에 는다 그러면 또 밉니다. 그럼 여길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길 끊어서 이 두 점이 그냥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중앙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곤란하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지금 끊어서 이런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젖혀서 예, 성립이 되질 않아요. 여기가 이 젖히고 나가고 여기 붙여놓으면 여기가 형태가 보시면 예, 항상 여기가 있는 게 선수가 되는 형태라 여기가 있는 게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언제든지 그냥 여기를 젖히게 되면 예, 걸리는 형태예요. 여긴 나가면 나가서 축이죠. 예, 축이라서 안 되고요. 여기서 뭐 밑으로 이걸 끊고 해야 되는데 이쪽은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예,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성립이 되질 않죠. 절묘하게 흙이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을 시간 전자책을 두다가 고심 끝에 김지석 구단이 결정을 하는데 바로 이 수가 예, 김지석 구단 이바둑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호구치는 수. 이 수가 사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인데 아, 김지석 구단이 이 수를 찾아내요. 예, 고심의 한 수인데 자, 얼핏 보기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수인지. 자, 여기를 잡으면 이 두 점을 잡겠다는 얘기고요.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백이 살리고 나가면 이걸 늘어놓고 이쪽을 다 젖혀 이어버리면 이건 수상전이 만들어지는데 백이 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걸 먹여치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여기 다 먹여치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예, 한 수, 두 수, 세 수밖에 되질 않죠. 수상전이 백이 안 되는 형태예요. 요 정확하게 이 호구치는 수를 찾아내면서 김지석 구단이 굉장한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를 탈출을 합니다. 백도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잡았는데 자 이렇게 네 점을 아 다섯 점을 흙이 잡게 돼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지석 구단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때도 아주 미세한 바둑입니다. 자 흙이 백이 이제 나를자로 두어 가는데 아 아이러니하게도 백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후 바로 두어진 저수가 예, 문제의 수였습니다. 저수가 사실은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한 칸을 더 갔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성립이 됩니다. 여기를 둬도 여기를 이렇게 반전차로 다 끊어버리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여기까지 가고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밀게 되면 여기를 붙이고 훅 쳐서 이렇게 끝내기를 했어야 돼요. 예, 실전이랑 비교하면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왜한 칸을 더 가지 않았는지 정말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여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차 5구단이 날일자로 두었는데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걸 미는 수가 엄청 좋은 자리죠. 예, 절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웠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흙이 여기를 하나 교환해놓고 이제 막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요한줄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2차 5구단이 한 칸을 더 갔으면 아마 이봐도 누가 이겼을지 모르는 그런 바둑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1분 초읽기를 끝까지 사용하면서 마무리를 해갑니다. 초읽기가 1분 3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수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두 기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 원칙을 쓰고 딱 중앙을 지키게 돼서는 큰 차이 아닙니다. 끝까지 두어졌지만 이 바둑이 한집 반. 네, 그러니까 반면으로 김지석 구단이 8집을 이겨서 한집반 승부가 났는데 이후로는 백이 정확하게 응수를 했어도 이기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면 역시 맨 마지막 기에는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더 가는 거.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한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둑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차이였을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지석 구단의 승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장면에서 이 어려운 장면에서 이게 진짜 냉정한 결단이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둬서 바꿔치기를 선택한 장면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수로 인해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이 바둑을 승리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바둑이 장장 6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바둑이었는데 6시간 30분이 걸리면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끝날 때쯤 두 대국자가 모두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이 카메라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